이 작품은 어떤 날카로운 질시와 많은 세속적인 가시 속에서 두 사람의 남녀가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거기를 극복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견디는 그런 장면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몸체에는 또 뼈가 역시 들어있죠. 이 가태는 갈치 생선뼈 같은 날카로운 뼈와 또 이 인체 두 사람의 남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마디마디마다 뼈예요. 이것도 뼈. 뼈를 이렇게 뼈가 두 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. 그리고 위에는 얼굴을 한 건 구멍을 내서 얼굴을 표현했습니다.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는 구멍. 그리고 이제 재료를 돌이나 이제 이런 브론즈는 식상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흰빛이 나는 은빛깔이 나는 그런 재료로 브론즈보다는 좀 은빛이 많이 난 이게 아마도 나비나 뭐 그런 저기 빛깔이 구리 빛깔이 나지 않은 그런 빛깔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. 내가 그 주물 공장에다가 이거 요 윗부분을 좀 거칠게 이게 딱 잘라진 느낌 깨끗하게 넣지 말고 이걸 이 절단면을 이게 거칠거칠하게 마티에를 두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거하고 칼로 반듯하게 이렇게 마감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여기 이 뒷부분도 굉장히 마티에를 살렸죠. 거칠거칠 이 내부로만 부드러운 매끈하게 마감을 하고 이 갈치뼈 속에 또 인체뼈가 이렇게 둘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 속에 현대인의 어떤 삶의 모습일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뽀얗게 내부는 광택이 났는데 이제는 마당에 이렇게 나무 숲에서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많이 광택도 잃어버리고 그랬네요. 네, 그게 또 조형적으로는 또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. 이런 브론즈도 녹이 쓸어 있는 게 오히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. 골고다의 계단.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죠. 뼈 사이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는 뼈를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각지게 해서 그 답답한 부분을 이거 약간 어긋나게 해서 이 한 통이지만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보이듯이 같은 뼈를 여러 가지 하나는 그 파서 이렇게 계단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걸 만들고 여기는 뼈 자체를 어긋나게 해서 이제 숲이 정원의 숲이 이제 우거지니까 저쪽에는 이렇게 올해는 포도가 엄청 열리네요. 올해는 포도가 풍년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호두나무도 열리고 여기는 홍미와 매실이 많이 열렸네요. 매실이 엄청 열렸네요. 뭐 이게 뭐 주먹주먹씩 열렸어요. 한 무대씩 열리는데 한 10개씩 열린 거 아니야? 한 무대기가?